요 투스 브레이커입니다. 컷. 자 이제부터 이번 편 이야기 한번 찌그려 보겠습니다. 자 이날도 마찬가지로 아침을 먹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는데 전날 못 먹은 돼지등뼈가 그렇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 앞에 있는 식당에 가서 한번 물어봤어요. 저기 돼지등뼈 있나요? 물어봤는데 이날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재주가 좋은 날이었어요. 그래서 돼지등뼈만 포장했어요. 여기서 같이 주는 돼지등뼈 국은 똠얌이라 되게 시큼하고 좀 별로예요. 저한테는 안 맞아요. 그래서 등뼈만 따로 포장했어요. 40바트어치 포장을 하고 제가 주로 아침을 먹는 그 레스토랑에 이 돼지등뼈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쌀국수랑 볶음밥이랑 계란후라이 이렇게 시켰는데 쌀국수를 다 먹고 그 국물에 돼지등뼈를 넣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한번 먹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나쁘지 않았어요. 어쨌거나 이렇게 먹었는데 상당히 저렴했어요. 다 합해서 돼지등뼈, 쌀국수, 볶음밥, 계란후라이 이렇게 해가지고 120바트 나왔어요. 그러면 한국 돈으로 4,000원 정도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죠. 자 이렇게 아침을 먹고 집에 들어가서 말레이시아 가는 짐을 쌌어요. 다음날 말레이시아 가기 때문에 미리 좀 챙겨놔야 될게 많더라고요. 옷이랑 팬티랑 뭐 그런 것들 그렇게 짐을 다 싸고 저녁 때까지 이렇게 그냥 빈둥빈둥 거렸어요. 집안에서만. 그러다가 그 랑짓에 제가 자주 같이 놀던 랑짓 방장형이 있어요. 그 형님이 오늘 같이 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말레이시아 가서 안 된다고 하니까 랑짓이랑 돈무앙 공항이랑 가까우니까 밤새 놀고 그냥 가라고 해서 괜찮은데 싶어서 랑짓을 가기로 했죠. 참고로 랑짓은 돈무앙 위쪽 지방에 있어요. 한국으로 따지면은 아마 수유? 수유 그 정도 될 거예요. 동대문에서 수유 그 정도? 그렇게 멀진 않아요. 승전기념탑에서 택시 타고 랑짓까지 갔을 때 아마 택시비로 250바트 정도 나온 것 같아요. 한국 돈으로 7,000원? 자, 어쨌거나 밤이 되었어요. 그렇게 클럽 갈 준비를 다 마치고 랑짓에 말레이시아 갈 짐까지 다 들고 출발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굴다리 밑을 지나서 왼쪽으로 꺾어서 나가면 바로 승전기념탑이에요. 그러면 그 승전기념탑에는 그 미니밴 탄 곳이 있어요. 미니밴 정류장. 자, 이런 식으로 줄을 서서 사람들이 다 빠지고 나서 탈수 있는데 미니밴의 특성상 사람이 안 차면 출발을 안 해요. 12명 정원이 꽉 차야 그렇게 출발을 하는데 회전율이 그래도 빠르더라고요. 그렇게 오래 기다린 것 같진 않아요. 한 20분? 20분이면 오래 기다린 건가? 어쨌거나 이렇게 줄을 서서 미니밴을 탔습니다. 자, 가격은 35바트예요. 원래는 1년 전만 해도 30바트였는데 지금 5바트가 올라서 35바트예요. 한 1,100원 정도? 그래도 랑지까지 가는 거리가 그렇게 가깝진 않으니까 나름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니밴의 막차 시간은 제가 최고 늦었던 게 11시였는데 아마 12시까지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에는 사람들이 미니밴을 잘안 타서 좀 오래 기다려야 돼요. 어쨌거나 이렇게 미니밴을 타고 랑짓으로 이동했습니다. 자, 랑짓에 가자마자 그 랑짓 방장 형님과 방장 형이 운영하는 단톡방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술 한잔 먹으면서 통성명하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클럽으로 이동했습니다. 자, 여기 클럽은 랑짓 낙권나욕 소위 3이었을 거예요. 자, 세 번째 랑짓 거리에 있는 그 클럽인데 발음이 컴팽능이라 그래요. 그래서 로뚜를 타서 내리게 되면 퓨처파크 랑지에서 내리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오토바이 기사들한테 컴팽능 가달라고 하면은 아마 여기로 데리고 와줄 겁니다. 자,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클럽이 아니라 따완댕이에요. 따완댕이 뭐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극장식 캬바레? 뭐 콜라텍? 캬바레 정도가 딱 맞는 것 같아요. 극장식 캬바레 그런 거는 뭐 따완댕이라고 해요. 여기도 그런 따완댕의 한 종류인 것 같아요. 이때 막 신년이다 그래서 막 이렇게 이쁘게 해피 뉴 이어도 써놓고 그런 것 같네요. 주로 이런 컴팽능 같은 따완댕에서 하는 음악은 이산 음악이라고 해서 뽕짝 있죠. 태국 가면 흔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뽕짝. 그런 뽕짝이 한60%그 밴드가 하거든요. 뽕짝을. 이제 노래가 끝나면 걔네들끼리 만담을 하면서 웃고 그래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남들 웃을 때 같이 웃으면 돼요. 그러면 조금 인싸가 될수 있죠. 자, 안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큰 무대. 극장식이라고 한 것처럼 큰 무대가 하나 설치되어 있고요. 수많은 테이블이 있어서
이 테이블에서 술이랑 음식이랑 같이 시켜서 먹을 수 있어요. 식사까지 같이 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편한 의자가 있어요. 정말 캬바레 같죠? 이거 이런 데서 무슨 뭐 조인이 되냐 하는데 오히려 이런 다운댕이 더 블루오션이에요. 방콕 클럽 가면은 테이블에서 서서 다리 아픈데 이쁜 척 하느라 춤도 못 추고 여러 가지 난감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딱 밤 12시만 지나면 사람들이 슬슬 술이 취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못 추는 그런 춤들 있죠. 막 다리 벌리면서 막 앉고 막 되게 막 7, 80년대 스타일로 엄지손가락 치켜 세우면서 으쌰으쌰하는 관광버스 춤 그런 걸 여기서는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서 웬만한 한국인 남자, 웬만한 한국인 여자 간다면 아마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먼저 태국 사람들이 다가와서 짠을 해요. 아, 너 잘생겼다, 너 예쁘다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 느낌? 뭔지 아시겠죠? 방콕이나 한국에서 느낄 수 없는 감성들을 이런 극장식 캬바레 같은 따완댕이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건 너무 좋아요. 자, 저희도 이렇게 술을 시키고 이제 본격적으로 술을 달렸어요. 그 랑짓 방장 형이 정말 잘 노는데 와, 이 형은 정말 레전드예요. 레전드. 태국말도 엄청 잘하고 노래도 엄청 잘 부르고 분위기도 잘 띄우고 장난 아니에요. 그 형님은 맨날 이 컴팽릉이라는 따한 댁만 가는데 많이 가니까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세이프가드가 먼저 알아보고 인사하고 그리고 가끔가다 무대 위에 올라가서 태국어 노래도 부르고 근데 노래도 엄청 잘해서 한번 부르고 나면은 막 주변에 여자들이 난리 나고 막 술잔 들고 짠해달라고 막 그런 인싸 같은 형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옆에 가서 그냥 콩고물 주워 먹은 거죠. 아이, 제가 이 형님 보자는 딱가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은 이런 데서도 넌 뭐니? 귀엽다 얘! 하면서 같이 짠해줘요. 그런 느낌이랄까? 근데 대부분의 잘생긴 한국 남자 여자들이 간다면 거기선 쉽게 인싸가 될 수 있어요. 자, 저희 이렇게 술을 먹었답니다. 자, 술과 음식 이렇게 먹으면서 가끔가다 흥겨운 음악이 나거나 분위기를 띄워야겠다 싶을 때 그냥 의자에서 일어나서 관광버스 춤추면 돼요.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근데 보통의 EDM을 좋아하시는 한국분들이라면 조금 적응이 안 될 거예요. 이 박사 같은 뽕짝 뮤직에 어떻게 몸을 흔들 수가 있지? 그냥 모든 걸 내려놓으시면 마음 편해요. 거기서 조금만 흔들고 재밌게 놀면 먼저 막 사람들이 다가와서 짠하자고 하고 굉장히 재밌어요. 막 괜히 클럽에서 술잔 들고 두리번 거리면서 그렇게 이성 찾아다닐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게 이곳만의 메리트죠. 자, 이렇게 다운댕이서 술을 먹고 자 남은 술을 가지고 그 랑짓 방장 형네 집에 놀러 왔어요. 놀러 와서 이렇게 라면에 완두콩에 위스키 해서 그 멤버들과 함께 술을 먹었어요. 새벽 5시까지요. 이렇게 오순도순 놀았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 왼쪽에 보이는 라면 보이시나요? 그 라면을 수돗물로 끓였는데 아 이거 수돗물로 먹어도 되는 건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지식인 찾아봤더니 누구는 석회수로 된 물 끓이면은 먹어도 된다 그러고 누구는 안 된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몇 번 끓여서 먹어보고 또 태국 현지 친구들한테 물어본 결과 먹어도 된답니다. 끓여서 먹으면 아무 상관없다고 하는데 좀 미심쩍은 분들은 그냥 물 사서 드신 게 나아요. 저도 먹으면서 아직은 찝찝해요. 어쨌거나 이렇게 재밌게 놀고 공항 갈 준비를 했어요. 왜냐면 나는 말레이시아에 가니까